도대체 이 젊은 애들은 얼마 씩 내야 돼 도대체? 41.1%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뭐 방법이 있나요? 자.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행복한 미래 칼럼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행복한 미래 연구소 차창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여기 연금 박사 채널이잖아요. 네. 연금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가장 밑바닥,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저도 뭐 사실 그런 국민연금 내에서 그런 절을 많이 봤어요. 뭐 55년, 57년, 그래서 네. 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받는다. 기금 고갈된다. 네. 이런 얘기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기금 고갈되면 국민연금 못 받느냐라는 네.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지급은 할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사실 좀 그렇죠. 내가 얼마 내야 될지,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는 관건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 방식, 쌓아놓은 네. 걸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쌓였으니까 뭐 주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고갈되고 나면. 네. 오래 걷어서 오래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럼 사실 네.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도대체 이 젊은 애들은 얼마씩 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죠. 궁금해. 얼마 내야 돼? 네.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네. 금년 3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애가 만 18세가 되는 게 2040년이에요. 네. 네. 2040년에 네. 네.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냐? 소득의 17%를 내야 한다고요. 17%? 네. 소득의 17%. 지금은 9%. 9%죠. 네, 한 2배 네. 올라가네? 2배 올라가죠. 네. 근데 문제가 얘가 10년 더 지나서 28세가 됐을 때는 28세가 됐을 때는 25.5%를 내야 된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노인 자꾸 늘어나고 네. 네, 젊은 사람 줄고 이러니까 네. 다음에 얘가 38세가 되는 2060년에는 34.5%를 내야 하고요. 월급의 34.5%.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48세인 2070년이 되면은 39.9%. 40%? 네. 다음에 58세가 되는 2080년이 되면 네. 41.1%. 41.1%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거죠. 딴 거로 세금,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빼가고 맞습니다. 순수하게 국민연금으로만 월소득의 40%를 내야 네. 지금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네. 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무슨 납부 거부 운동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유럽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뭐 데모가 있었고 그랬듯이 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정도의 한 번에 좀 충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뭐 방법이 있나요? 자 뭐 일단은 네. 뭐 대선 후보들이 다 동의했고 그때 네.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죠? 네. 뭐 연금 개혁 얘기도 최근에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는 어차피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고 네. 아마도 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일반 개개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시면 그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로그인 하시면은 네. 연금 얼마 받는지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수치로 받는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수치는 지금 금액을 60세까지 계속 냈을 때, 예, 여러분들 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준다는 얘긴데요. 그 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계속 내시는 분도 좀 적고, 네. 예, 뭐 관두시고 이러면서 안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도 개혁이 될 거잖아요. 네. 예, 개혁이 되고 이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노후 준비를 할 때 그걸 한 절반 정도 보고 물론 절반보다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보수적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볼 때. 네, 절반 정도 보시고 나머지를 본인이 뭔가 다른 걸로 채워서 본인의 노후 자산을 준비하셔야 된다. 대표님 말씀은 그러네. 국가 믿지 말고 개인 스스로 준비해라. 꼭 뭐 믿지 말라는 것보다 반은 믿자.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사실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도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크게 사실 방법이 딱히 있지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개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 개인 스스로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이지 뭐 그냥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딴 데 태어났던 저기 무슨 뭐 좀 복지 잘 돼 있는 나라에 태어났어야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제자는 어쩔 수 없잖아. 사실 인구 구조가 제일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것도 네.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네. 사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맞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인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뭔가 좀 대표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대안이라면 사실은 여기 연금 박사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연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연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저축을 하시고 단기적인 투자도 하시고 네. 요즘 또 단기 투자해서 사실 좀 마음 아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뭐 요새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손실 보신 분도 많은데 단기적인 운용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장기 연금은 되게 부담을 가지세요. 뭘로 부담을 가지시냐 그러면은 네, 네. 이건 돈이 묶인다. 어.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이 돈을 쓸수 없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연금박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5%. 네. 예, 5% 금리 보증부 투자형연금. 네. 그 연금 같은 경우에, 물론 5%라는 보증은 연금을 받아야지만이 보증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하지만 중간에도 펀드로 운영이 되죠. 그죠? 그렇죠. 네. 운영해서 펀드로 운영이 되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네네. 날 수도 있고 사실 그거는 뭐 모르는데 네네. 그냥 원금 정도가 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원금 정도 계속 쌓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현금이 이제 갑자기 또 단기로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연금을 못 빼냐? 네. 아니잖아요. 그죠? 뺄 수는 있죠. 네. 거기서 중도 인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라면은 왜 담보 대출 그죠? 약관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묶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연금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다가 변수가 나왔을 때는 네.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연금을 주저하신다면은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 네. 너무 또 자산을 단기로만 보시면 물론 단기 네.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그것도 필요한 만큼 하셔야 되는데 연금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꾸준하게 연금을 준비하셔서 또 상황에 맞게 또 쓰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했는데 주식하셨던 분이 주식이 한참 좋을 때는 열심히 좋다가 지금 또 안 좋아지니까 다 빠져가지고 또 고민되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냥 연금할 걸. 맞습니다. 괜히 주식해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보면 주식이 더 좋을 것 같고 단기 투자가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사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거를 우리 사회가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는 것 같고 이제 한번 사이클을 지나야 그제 가서 이제 뒷북 치고 후회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연 5%는 엄청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주식에서 수익 5% 나기 쉽지 않아요. 지금 5%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네. 그냥 주겠다는데. 자, 오늘 국민연금 얘기해드렸는데 사실 제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도가 좋기 때문에 또 후세대에 점점 더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긴 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개혁안이 나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안과 관계없이 개인 스스로 개인 연금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오늘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금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뭐 어떤 연금이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해주신 차창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